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통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통 만들기 할 건데, 이런 필통. 이렇게, 이거는 필통 만들기 할 건데, 이거는 자석으로 이렇게 딱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이거는 그냥 찍찍이를 붙여서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있는 거고요. 필통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자, 색종이가 두 장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하나는 색종이 크기는 이게 25cm 길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붙여볼게요. 25cm 되는 색종이 두 장을 준비했어요. 자, 25cm 먼저 하나는 뒤집어서 하고 하나는 바로 하고 이렇게 접어볼게요. 하나는 아래쪽, 하나는 위쪽을 만들 거니까 먼저 방석찍기를 해볼게요. 방석찍기 한 다음에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표시를 해서 먼저 한쪽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 부분이 지금 방석찍기를 완벽하게 한게 아니라 방석찍기 한 것처럼 절반을 접고 이 표시된 부위에다가 맞춰서 표시해 놓은 다음에 반대편에도 이렇게 반을 접고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처음 표시한 부분에 맞춰서 한번더 표시를 해요. 자, 여기 표시됐죠? 자, 이 부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접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이 부분에 맞춰서 여기 전에 표시했던 거에 해서 여기 표시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접기를 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이 부분에 맞춰서 이제 방석찍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대문접기가 들어가네요. 대문접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또 대문접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한번더또 대문접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다리미를 좀 해주고 세워볼까요? 세우면, 자, 이렇게 세우면, 여기 선하고, 여기 대각선하고 만나는 부위 있죠? 여기하고, 여기쪽도 만나는 부위 있죠? 이 부위를 한번 접어줄 거예요. 자를 대고, 이렇게 만나는 부위를 표시했으니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래서 자 반대편도 해볼게요. 반대편도 여기가 만나는 부위고 여기가 만나는 부위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끝에 삼각형도 접을 건데 삼각형을 완전히 맞춰서 접지 말고 조금 여유 공간을 두어서 접으세요. 이렇게 조금 약간의 여유 공간을 두어서 이쪽도 여유 공간을 두어서 접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비디오 다림질 한번 해줄게요. 자, 됐어요. 여기도 한번 더 접어주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세울 건데 어떻게 세울 거냐면, 자, 긴 벽을 한번 세워주고, 이렇게. 긴 벽을 한번 세워주고, 이 부분을 먼저 모서리 우리 상자 접기랑 똑같이 지금은 접기가 여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맞춰서 끝을 이렇게 접을 건데 접을 거 생각해서 맞춰서 한쪽부터 정확히 맞춰야 돼. 이렇게 세워서 정확히 맞춰서 모서리 부분을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서 안쪽 부분도 눌러주고 이쪽도 정확히 맞춰서 모서리 부분을 정확히 눌러주고 안쪽 부분도 이 안쪽 부분도 눌러주세요. 그래서 다 눌러줬으면 이거 위에도 접어서 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접어서 내려서 한 번 더 마감을 해주세요. 오늘 마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세워서 한쪽 벽을 먼저 한쪽 모서리를 먼저 맞춰서 눌러서 안쪽 눌러주고 이쪽도 맞춰서 안 맞으면 안 돼요. 눌러주고 돌려서 위에 접어준다. 이렇게 모서리 확실하게 마감 처리. 자, 됐어요. 자, 이제 아랫부분은 완성했어요. 이제 뚜껑 만들기 해볼게요. 뚜껑도 같은 방법으로 만드는데 벽을 없애야 되겠죠? 일단 같은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앞으로 해서 상자를 똑같이 만들어요. 만드는데 이 상자보다 약간의 느낌이 조금 더 넓다는 느낌을 살짝 가지면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하고 뚜껑이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를 표시해 볼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표시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 표시해주고 이쪽도 이렇게 해서 여기 표시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여기 표시해서 여기 만났다 여기 이 지점에다가 이렇게 준다. 접어준다. 반대편도 여기 만나서 이 지점 하고 이 지점에다가 정확히 접어준다. 그 다음 어떻게 했죠? 이제 방석 아니 대문 접기로 들어갔죠.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너무 타이트하지 않도록 약 조금 여유가 처음에 만들었고보다 조금 여유있게 조금 여유있게 만들어야지 뚜껑이 닫기가 편하겠죠? 아무래도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접어준다. 해서 한 번 더 접어준다. 자, 됐어요. 뚜껑만 이렇게 했는데 이쪽 벽도 이제 딱 맞춰야 되겠죠. 크기를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여기서 한번 접어주고 여기를 잡아야 되겠죠. 여기를 여기 만나는 부분을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 만나는 부분 잡아야 되겠죠. 만나는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마감을 해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자,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고 여기도 안으로 집어넣고 여기를 다시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뚜껑이 됐죠. 뚜껑이 있어요. 상자로 튼튼하게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도화지를 이렇게 오려서 만들어 볼게요. 오려서 칙하고 그래서 한 다음에 자 접히는 부분을 접어야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접히는 부분을 접고 접은 다음에 안에다 집어넣어 볼게요. 안에다가 넣고 넣어서 다시 조금 크니까 좀 잘랐을까요? 조금 크니까 조금 잘라서 잘라서 넣어준다. 이렇게 해서 잡고
접어서 아까 접었던 부위도 그대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아주 튼튼하게 튼튼하게 여기랑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안 떨어지게 풀칠해야 되겠죠. 풀칠을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앞과 뒤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쪽을 좀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을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여기도 꾹 눌러서 풀칠 해줄게요. 떨어지지 않도록 잘 눌러서 이렇게 자, 여기는 여러분 혹시 스탬플러 같은 거 있으면 여기 한번 찝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스탬플러 같은 거 있으면 여기를 한번 찝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마감을 해서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 부분에다 이렇게 붙일 건데 뚜껑을 붙일 건데 자 붙이기 전에 이 부분도 튼튼하게 해야 되겠죠 이것도 이것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똑같이 마감대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위를 똑같이 해서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튼튼하게 여기다가 한번 여기 테두리는 적당한 길이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선생님은 이렇게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에 두꺼운 도화지를 넣었는데 여러분은 이걸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힘들면 참고만 하고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혹시 나는 할 수 있다, 튼튼하게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 하는 걸 보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벽을 세우고 벽을 세워서 이쪽도 벽을 세우고 이쪽도 세우고 세우고 세워서 안으로 넣어 볼게요. 다시 풀어서 그런 다음에 일단 넣어서 벽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도 세워서 여기 튼튼해지도록 맞춰서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꾹꾹 눌러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풀칠을 이 정도 여기랑 여기랑 이 정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칠을 그리고 자 자, 뚜껑 할 부분과 밑에 바닥 부분을 완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붙여볼게요. 먼저, 이건 목공풀 한번 붙여볼까요? 튼튼하게 잘 붙을 수 있도록. 풀로 붙여도 되지만. 자, 목공풀로.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붙이면 되겠죠? 붙여서 이렇게 바닥에 대고 열어서 한번 눌러줄게요. 눌러줘서 꾹 누른 다음에 잘 붙었는지 확인하고 자, 이 부분에다가 딱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여기도 일단은 마를 때까지 고정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템플러로 한번 찍어줄게요. 여기도 한번 찍어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눌러서 고정을 할게요. 하면 이것이 이렇게 닫아져요. 그래서 뚜껑이 이렇게 덮어졌죠? 그런 다음에 요 뚜껑 부분도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자석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석 딱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자석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찍찍이를 붙였어요. 그래서 찍찍이를 한번 붙여볼게요. 찍찍이를 너무 많이 붙이면 또 잘 안 떨어지니까 이 정도만 오리고 이 정도 오려서 자, 아랫부분에다가 핑크를 맞춰볼게요. 일단은 그래서 자 먼저 스펀지 참 부드러운 부분을 아랫부분에다 붙여볼게요. 아랫부분에다가 딱 맞춰서 윗선에 맞춰서 붙이고 그런 다음에 자 윗선에 하나 또 여기 선에 좀더 되니까 붙여서 삐져나오지 않도록 붙여주면 이렇게 됐어요.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연필을 넣는 실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학용품을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필통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서 내가 필통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또 다른 색깔 필통을 만들고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또 다른 모양을 또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필통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집에서 꼭 가지고 다니는 필통 아니더라도 물건을 여러 가지로 보관하는 하나는 매직통을 사용했고 하나는 뭐 연필통 하나는 볼펜통 아니면은 다른 물건을 담을 수 있는 통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